안녕하세요, 커민입니다. 이번 시간에선 제가 한번 뜯어 쓰는 고기 토핑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준비물은 이렇게 생긴 갈색 고기 색깔을 이런 점토가 필요해요. 잠시만요, 이게. 이런 점토가 필요하고 이런 사호붓도 필요해요. 되게 얇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긴 얇은 붓이 필요합니다. 이건 사호붓이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갈색 점토는 주황색과 검은색을 살짝 섞어주시면 나와요. 먼저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밀어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비네요. 이렇게 옆으로. 일단은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요. 화면은 좀 이상해도 이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셨으면 살짝 눌러주세요. 화면은 진짜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이거를 살짝 크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크 모양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모양이에요. 이건 거치대인데 자꾸만 오네요. 됐다. 이런 모양이에요. 딱 이런 모양. 색깔은 화면에서는 좀그 황토색이지만 실제로는 갈색이에요. 그리고 이런 붓으로 콕콕콕콕콕콕 찍어주세요. 붓인공지를 활용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게 원래는 이거는 핀셋으로 해야 된다는 걸 들었었는데 핀셋을 제가 없어서 이렇게 뒷꽁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실험용으로 한번 해봤을 때는 앞꽁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앞꽁지? 이게 아까는 붓이 튼튼해서 됐는데 이제는 붓이 좀 얄팍해졌네요. 콕콕콕 찍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 주시다 보면은 되는데 이 옆구리도 찍어 주셔도 되고 옆구리 안 찍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옆구리는 안 찍었고 뒷구리도 좀 찍었어요. 이렇게 뜯어 쓰는 고기 토핑 이거를 이렇게 얹는 다음에 이렇게 건조시킨 다음에 다 굳으면은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쭉쭉쭉 해서 막 뜯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